Staring out the window, reaching for a North Star, waiting just to wake up from this nightmare where you could be right back in my arms, dancing to the limbo, stuck here in the middle.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벌써 기분이 좀 업된 상태로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제가 1월에 찾은 꿀템들,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1월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져버린 그런 아이템들을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뭐 뷰티, 바디, 그리고 생활 속 꿀템들, 패션도 조금 담아봤으니까 뭐 다양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품은 짠! 팩인데요. 이거는 바이에콤의 퓨어 카밍 크림 마스크라고 요즘에 제가 정말 빠져서 사실 제가 팩이 진짜 많거든요. 한 100장 넘게 갖고 있는데 요게 특히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그 100장 속에 굳이 찾아서 얘만 쓰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팩을 고를 때 기준이 1번이 무조건 밀착력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뭐 잔여감이 좋고 내 피부를 빠르게 뭐 진정시켜주고 이래도 한 20, 30분 동안 붙이고 있는 팩이 얼굴에 뭔가 착 밀착이 안 된다거나 자꾸 흘러내린다거나 이러면 저는 또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극세사 시트라고 해서 정말 피부에 얹을 때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겔 시트진 줄 알았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근데 알고 보니 이게 크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 부드럽게 느껴졌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크림 에센스가 진짜 해자롭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팩을 붙이고 난 다음에 뭐 바디 이런 데 크림 에센스를 듬뿍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떼고 나면 이 시트지만큼이나 얼굴이 엄청 부들부들 보드라워져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피부 결이 좀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고 확실히 보습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피부에게 좀 극강의 보습감을, 수분감을 좀 넣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너무 좋아요. 요즘 제 최애 팩이에요, 정말. 그 다음은 짜잔. 이거는 투쿨포스쿨의 블렌더 퍼프인데요. 딱 그냥 보기만 해도 말캉말캉 몰캉몰캉 하거든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파데 느낌이 촉촉, 물광 이런 것보다는 약간 세미매트를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세미매트한 계열의 그런 파운데이션이랑 너무 찰떡이에요. 저는 요즘에는 너무 건조하긴 해서 얼굴에 좀 오일을 한번 바르고 바른다거나 아니면 물을 잔뜩 먹여서 파데를 얹어주는 편인데 근데 이걸로 딱 메이크업을 해주면 진짜 딱 얘 메이크업 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부를 약간 샵에서 받았나? 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엄청 도자기같이 표현을 해주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 스펀지를 사용을 해서 화장을 한 지 한 3시간 정도 됐는데 유분기가 거의 안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지금 약간 더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디건을 입고 있다가 벗었는데 더우면 저는 무조건 여기 팔자나 T존에 조금 유분기가 올라오는데 이 제품으로만 화장을 하면 그런 게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사방이 다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서 이렇게 콧방울, 그다음 뭐 입술 위아래 이런 데 터치해주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조금 각 잡고 피부 표현 예쁘게 빡 하고 나가고 싶다 할 때 이거는 초보분들에게도 정말 추천해드리는 제가 요즘에 친구들한테 열심히 영업하고 다니는데 아주 도자기같이 표현을 해준답니다. 이번 것도 메이크업 툴인데요. 얘는 필리밀리의 884번 블러셔 전용 브러쉬예요. 보이는 것처럼 크기가 조금 큰 편이고요. 저는 원래 피카소의 포니 14번 브러쉬를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두 개 비교를 같이 하면 거의 반도 안 되는 정도의 정말 작은 사이즈를 즐겨 바르곤 했는데 이게 또 사람이 취향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제가 볼터치 영역을 조금 크게 잡고 있거든요. 눈 아래부터 정말 코 밑까지 넓게 그리고 살짝 코를 올라와서 반대쪽 볼까지 이렇게 싹 이렇게 영역을 크게 잡아서 블러셔를 해주고 있는데 고를 때 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포니 14는 조금 더 텐션감이 있고 약간 더 이렇게 빡빡했다면 이 필리밀리는 되게 후들후들 거리거든요. 이게 약간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저는 워낙에 너무 진하게 발색이 올라오는 그런 블러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얘가 발색력이 그렇게 높은 브러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를 때 거의 한 대여섯 번은 찍어 발라야지 약간 내가 원하는 발색이 나온다. 근데 그것마저도 발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블러셔 발색을 정말 진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저처럼 보통 그냥 데일리로 블러셔를 즐겨 바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조금 발색이 연하게 올려져서 오히려 양 조절하기는 조금 쉬우실 수도 있어요. 이 필리밀리 884번은 데일리용 브러쉬로 정말 정말 추천입니다. 다음 제품은 이거. 이거는 에크멀의 라이브 브로우 클리어 차콜 컬러인데요. 이거는 브로우 결을 딱 잡아주는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에 아주아주 잘 맞는 그런 제품인데 컬러명처럼 거의 투명하지만 약간의 차콜이 들어가서 저희 눈썹색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특히나 저는 요즘 어두운 색상의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브로우 그리고 얘로 결을 팍팍 살려서 눈썹 앞머리를 특히 많이 위로 직각으로 올려주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대여섯 개 이런 클리어 브로우젤을 써봤는데 걔네들 사실 정말 몽땅 다 이렇게 굳으면서 하얀색 뭔가 부스러기들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항상 아쉬웠는데 얘가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바르면 발려지는 그대로 굉장히 투명하게 남고 우선 무엇보다 고정력, 지속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 화난 것처럼 내가 위로 직각으로 올려가지고 결을 잡아주면 정말 몇 시간이 지나도 그 결이 그대로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 앞머리 이것도 이 브로우 젤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지금 메이크업한 지 3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이 뭉친 애들이 아주 잘 살아있고 거의 스프레이로 뿌린 것 마냥 약간 딱딱해져서 고정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앞머리를 자른 이후부터 이런 앞머리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해보고 있는데 뭐 고데기, 드라이기 다 필요 없고 이 브로우 젤이 진짜 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앞머리를 내리고 싶다 할 때는 이 브로우 젤이 진짜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호다닥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바디 제품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아로마티카의 바디 오일과 대형 괄사예요. 아시죠? 저 이제 파워 건성형과 이제 전국적으로 다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바디 로션이나 바디 오일은 그냥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템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아 그냥 일반 바디 오일인갑다 했는데 딱 제 눈에 들어온 글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네롤리. 아시죠? 저 향수에 네롤리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다 좋아하는데 네롤리와 패출리가 지배적인 향인데 그래서 냄새 맡았더니 이것도 너무나 좋은 거. 약간 그 자연적인 쌉싸름한 시트러스한 향? 그런 향이라서 우선 향에서 완전 그냥 프리패스 했고요. 그리고 이 괄사를 같이 세트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다시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필라테스를 하고 나오니까 정말 온몸에 안 쓰시는 곳이 없어. 특히나 요즘 수업 때 다리 운동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릎 뒤, 정강이부터 종아리, 그다음 발목까지 너무너무 땡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따로 유산소를 해주지 않고 그냥 바로 막 필라테스만 조지는 스타일이라서 끝나고 나면 여기가 너무너무 땡기고 막 아파. 그래서 저처럼 스트레칭 안 하시는 분들은 밤에 그냥 이 괄사로 쭉쭉 밀어주면 뭉친 근육도 풀어주고 보습도 해결을 해주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생각하고 그냥 습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난 좀 용기 있어, 난 겁쟁이가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한번 조져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건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요즘에 요 두 세트 아주 즐겨서 바르고 있습니다. 짜잔! 요거는 르라보의 베르가모 22 바디 로션인데요. 제가 베르가못 향수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또 제가 이 향을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센스있게 베르가못 바디 로션이랑 바디 젤을 제 집들이 선물로 사오셨더라고요.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원래 너무너무 좋아했던 베르가못 향을 그냥 로션으로 만든 격이라서 그냥 샤워하고 나서 바르면 정말 힐링되는 향.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향수보다 조금 더 이 시트러스 향, 뭔가 그 네롤리, 레몬 이런 향이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로션에서. 근데 얘는 퍼퓸 로션이라 그런지 일반 좀 보습감 위주로 나온 바디 로션에 비하면 그런 수분감은 좀 떨어져요. 뭐 끈적함을 떠나서 그냥 내가 방금 로션을 발랐나 할 정도로 그냥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 돈 내산 하기에 살짝 비싼데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친구 선물이나 뭐 집들이 갈 때 그럴 때 아주아주 선물해주면 좋아할 그런 아이템이에요. 저처럼 이런 시트러스한 자연주의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바디로션도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뷰티 제품은 다 끝났고요. 빠르게 패션템들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어커프인데요. 이 두 개는 먼데이 에디션에서 제가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사실 제 인생 첫 이어커프가 유즈가 만든 파치먼트 브랜드의 제품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진짜 이어커프 매력에 홀딱 빠진 거예요. 이어커프만 끼면 되게 뭔가 힙해 보이고 멋스러워 보이고 다른 주얼리를 하지 않아도 얘한테 아주 시선이 강탈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 정말 요즘 이어커프를 자주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이어커프 두 개를 사봤는데요. 이어커프가 너무 예뻐서 제가 그 이후로도 많이 많이 사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너무 뻐근하고 한 4-5시간 정도 지나면 아파서 저는 빼야 했어요. 그래서 빼고 난 다음엔 한동안은 여기 연골 쪽이 얼얼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먼데이 에디션은 여기 양쪽 끝부분이 귀 연골에 딱 들어갈 때 되게 편안하게 탁 껴지거든요. 그래서 요 디테일 때문인지 몰라도 얘는 오래 껴도 귀가 얼얼하다거나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3, 4개 정도를 실패를 했는데 이 제품은 너무너무 편안해서 정말 이렇게 잘 끼고 있는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어커프? 디자인도 너무너무 예쁘고 최근에 산 이어커프 중에 여러모로 가장 만족했던 제품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다음 제품은 바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요 제품. 이거는 엔조블루스의 바지인데요. 제가 원래 엔조블루스랑 좀 핏이 잘 맞는 건지 스타일이 잘 맞는 건지 사는 족족 다 성공하고 사는 족족 다 저의 최애 바지가 됐어요. 지금 벌써 엔조블루스 바지만 4개 정도가 있는데 얘는 보이는 것처럼 흰색, 노란색 이렇게 데이지꽃 패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지 끝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보는 제 친구들마다 다 진짜 독특하고 귀엽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바지를 데일리로 되게 잘 입고 다니고 심지어 블랙 팬츠인데 데일리로 못 입을 일이 뭐가 있겠냐마는 나는 회사에 이런 패턴의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는 조금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허리를 굉장히 잘 잡아주는데 또 바지 밑동은 살짝 나팔로 끝나는 그래서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있거든요. 근데 코듀로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정말 얇아서 그냥 무늬만 이렇게 골든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는 얘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초봄부터 꺼내 입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비록 지금부터 입고 있지만 그리고 초봄에는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저와 취향이 조금 비슷하시거나 난 한번 도전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편하고 예쁘고 그냥 다 해버려서 일주일에 3번씩은 꺼내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또 저의 삶의 질을 많이 향상시켜준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라비킷의 에어 코트너 비누향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스타일러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진짜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는 에어드레서 완전 성애자거든요. 외출하고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걸고 냄새나는 뭐 고깃집에 갔다 왔다 아니면 냄새 안 나더라도 그냥 외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스타일러에 다 넣어요. 모든 옷을. 뭐 그 안에 옷뿐만 아니라 모자도 넣고 뭐 인형도 넣고 그런 각가지 아이템들도 저는 다 넣거든요. 제가 이런 시트지를 넣는 칸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한 번도 써볼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이 라비킷 제품을 쓰게 됐는데 진짜 너무 좋아. 우선 이 비누 향이 정말 은은하게 솔솔 나는데 저 또 향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스타일러 넣고 나면 그 뜨거운 스팀 냄새, 바람 냄새 이런 게 막 그렇게 막 상쾌하고 막 좋진 않잖아요. 근데 이 라비키 시트지 넣고 스타일러를 돌리면 진짜 그 비누 향이 막 나면서 저는 이 한 시트지만 세 번까지 돌리거든요.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히 비누 향이 조금 적게 나는데 그래도 세 번째까지 정말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세 번까지 다 쓰고 났다 하면 그 말려진 시트지를 그냥 뭐 모자를 담아두는 컨테이너 박스나 아니면 옷 사이사이에 그냥 걸어만 놔도 아주 은은하게 그 비누 향이 배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이고 화학적인 냄새가 아니라 정말 갓 빨래한 듯한 그런 비누 향이 나서 저처럼 스타일러 애껴 쓰시는 분들이라면 요 라비키 에어 코트너는 되게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진짜 보장합니다. 마지막은
책인데요. 이거는 김유진 변호사님의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제 올해 목표가 한 달에 최소 두 권의 책은 읽기였는데 이미 그 목표 달성 1월에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인데 사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자기계발서에 큰 이렇게 취미가 없던 사람인데 근데 요 책을 읽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1월에 타신 건지 새해 목표에 타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평소보다 깨달음도 더 많이 얻고 이분은 미라클 모닝을 정말 몇 년째 꾸준히 실천을 해오시고 미라클 모닝이 왜 좋은지 그리고 미라클 모닝을 어떻게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을지 좀 쉽게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저도 미라클 모닝을 한번 도전을 해봤던 사람이라서 아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아 내가 다시 해보면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뭔가 배움이 확실히 있던 것 같아요. 자아성찰도 조금 하게 되면서 그냥 엄청난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이런 일도 해봐야겠다 이런 거 도전해봐야지 라고 한 번 더 내 스스로를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자기계발서는 더더욱 취향을 타기 때문에 꼭 읽으세요. 막 이거는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한테 자기계발서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줬던 첫 책이라서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했듯이 요 다음에 읽을 책은 요 타이탄의 도구들 사놨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좋다면 여러분들께 또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월에 제가 좋아했던 제품들을 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나 또 많을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나는. 제가 옛날보다 소비욕도 정말 많이 줄었고 그냥 예쁜 쓰레기 모으는 습관을 조금 버렸는데도 또 어디서 이렇게 야금야금 모아졌어. 아무튼 정말 다 제가 좋아했던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꼭 하고 싶었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